포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2013년도 포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침식을 지난 2월 26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제6기 임원진은 지난 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됐습니다. 연합회장의 차장원, 부회장의 김인철, 감사의 유혜원, 방명숙, 사무국장의 김용길 위원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합회장을 맡게 된 저는 양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가슴이 설레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지키지 못할 허황된 약속보다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져놓은 길을 따르되 무엇이 포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기태 부시장님,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각계각층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의 건설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이치임식은 식전 행사, 2012년도 성과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이치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포천방송 자영광 기자였습니다.